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독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우리의 시장만 화들짝, 이 전쟁이란 지정적 리스크에 반응하는 움직임입니다. 간밤 3대 뉴욕 증시,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걸까? 이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377 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상담 나눠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 궁금증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더불어서 테마주로 꼽히는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갑니다.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한 확전 시 유가에 대해서는 10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주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상한가를 좀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까지 상한가 행렬에 직행했고요. 급등 유화는 26%대까지 두 자릿수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급등 유가라는 키워드가 정유주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재래식 무기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빅텍은 상한가, 그리고 휴니드는 지금 25%, 퍼스텍도 20%로 방산주, 그리고 정유주들이 들썩들썩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 불확실성이 요인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시장 약재 속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았는데요. 3분기 주식 반대 매매, 테마주에 대한 광통 속에서 관련주들에 대해 초전도체 우리로가 18%대까지 부각받았고요. 뭐 서남 9%, 신성 델타테크까지 급등세가 연출됩니다. 초전도체가 끝난가 싶었더니 이어서 양자 컴퓨터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들의 과열 양상 속에서 오늘 우리로는 18%대, SK텔레콤 2%대로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오늘 나타났다는 점, 과열 양상에 대한 주의보는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급등주, 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갔는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 보시면요. 대규모 제3자 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상 증자가 결정되면서 네오팩트 장중금 시간 외로 20% 가까운 급등락을 보여줬고요. RN2 테크놀로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나인테크 같이 묶을 수 있는데 방산 관련 테마입니다. 여전히 시간 외에서도 방산주가 부각받고 있는 움직임 집계됩니다. 솔브레인 살펴보시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천병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기사 개별적 모멘텀으로 작용됐죠. 6%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들 나타냈습니다. 시간에 왜 이런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내일 정규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종목들이 흘러갈지 이 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정리했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긴 또 연휴 또 한 번 또 어제 쉬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네요. 네, 네. 많이 좀 하락했죠. 뭔가 추석 다음 날도 그랬고 어제 또 공휴일 다음 날도 그렇고 뭔가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커플링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운명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일단 매년마다 10월 달엔 항상 좀 약세를 좀 보였던 시장이었고 네. 그리고 호재는 없었고 악재만 좀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 호재는 없고 악재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밀림을 좀 받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그러면서 좀 수급 이탈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좀 설상가상이다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의 악재다, 악재가 겹겹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크게 좀 볼만한 악재로 오늘 키워드 뭘 잡고 오늘 또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나 그렇죠? 이제 네. 하마스 관련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을 봐도 딱 보여지네요. 네, 지금 하마스랑 이 전쟁이 지상전까지 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이력을 보면은 단기간에 7일 만에 뭐 10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0일 동안은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좀 길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마스가 혹시 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지 아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요? 하마스가 지금 물도 다 오염돼가지고요. 신생아들이 좀 많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좀 발생지고 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싸워야겠다. 네, 이제는 좀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하굴로 인해서 무기를 좀 공급받아가면서 네.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하마스는 원래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란 때문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각이 되면서 이거 이란이랑 미국까지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 오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져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뭐 주도적으로 근데 가지고 온 계산 들어보니까 로봇 네. 섹터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워낙 아까 이슈와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로봇주들도 수급이 이렌시스가 오늘 20% 이상 좀 급등세를 네. 좀 보이긴 했죠. 로봇주도 부분 좀 오름세를 좀 나타내긴 했기 때문에 로봇주도 좀 눈여겨서 보시라고 좀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로보월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을 좀 공개함으로써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수주를 따내려고 수주를 따내면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참가가 유명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 메카 등 굵직하고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도 좀 가져오셨는데 두 개의 키워드의 이슈, 오늘 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한 전문가님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를 뭘 들고 오셨을까 했더니 역시나 그래서 로봇주 네, 가져오셨구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보면은 로봇 섹터 안에 퍼스텍이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방산주잖아요. 그래서 퍼스텍, 제가 사실은 네. 또 헷갈립니다. 네,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퍼스텍은 방산주도 되지만은 로봇 관련주도 엮이고 있고 드론 관련주도 엮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과거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뢰 로봇을 좀 개발하면서 공급한 적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 그런 관련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렌시스도 오늘 20% 정도 급등세를 같이 덩달아서 좀 올라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주도주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퍼스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퍼스텍 차트죠? 네, 퍼스텍 네. 차트고 일단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갈 네. 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일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액을 만약에 들고 계시거나 좀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마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빅텍이라든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퍼스트텍의 흐름은 일단 장대 양봉을 좀 들이키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좀 눌린 현상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과거에 여러 차례 좀 나타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내일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한 번에 뭐 비중을 다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제 유가가 얼마나 좀 상승을 했는지 혹은 뭐 기술주라든지 상승 여부는 나스닥이라든지 얼마나 좀 올랐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오늘 12%대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신성 델타테크도 로봇주도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되고 그리고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네.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델타도 로봇주도 되고 초전도체 양자모가 오늘 급등세를 맞습니다. 좀 보였었죠. 네. 양자 육성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좀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초전도체도 이번 달 10월 달 이내로 그 LK-99가 결과가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고점 8월 23일 날 68,300원까지 찍고 나서 좀 눌렸던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드디어 본전이 왔다. 네, 그 본전 심리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쏟아져서 12% 정도로 종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메탈 종목의 차트도 오늘 들고는 오셨는데 네. 뭐 이 세 가지 종목 차트에 뭐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공통점이 다 로봇주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봇주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메탈도 방산주도 되지만은 로봇주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오늘 장중에 15% 정도 급등했다가 네, 종가는 9% 정도로 윗꼬리 형성하면서 마감을 지었죠. 이 또한 이제 국제유가가 더 상승 여부에 따라서 아마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차트를 또 관련한 주도 섹터 차트를 보셨다면 유망주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네. 앞서서도 이렌시스를 유망주로 보시는 큰 이유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렌시스는 자율주행 이제 서비스 로봇을 좀 공급하고 삼성전자한테 이제 부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크게 좀 급등한 이력이 됐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고,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홈 관련주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관련하는 굵직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주다라는 건데, 차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윗꼬리 길게 달린 양봉 캔들 똑같은 공통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유망주로 보시는 뭐 차트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N자형 패턴이 좀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술주 나스닥이 좀 상승 흐름을 미증시에서 좀 보인다면은 좀 전국과 부근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유망주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충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지금 저희 잠시 뒤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대원 대표님이 워낙 시장 상황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방송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주제를 좀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주제를 좀 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인가요? 로봇주의 중심이 될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원래 무료 방송에 대해서는 약세장에 좀 이겨낼 네. 수 있는 그렇죠? 박스권 매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네네.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으로
좀 밀리지도 않고 반복적인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내일도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패턴을 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반복적인 좀 이런 패턴을 좀 노려봐서 수익 창출로 이끌었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 여러분들 좀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면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종목 상담으로 좀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잠시 전에 우리 종목 상담 전에 히든 공략주 힌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로봇 섹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또 공략주도 로봇 섹터를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주를 들고 왔고요. 로봇주의 좀 중심이 될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렌시스가 20% 이상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었죠.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으로서. 이 기업, 이 종목 역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으로서 전시를 앞으로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의 중심이 될 그룹이다. 다 뭔가 힌트를 준 기분인데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종목명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공대원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날려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서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종목 상담 왔네요. 잡채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5만 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라는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살짝쿵 손실폭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정유주, 방산주 날아오를 때 항공주는 날개가 꺾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항공 관련주들이나 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밑꼬리에 좀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4%대로 거래는 좀 마쳤어요. 전문가님, 오늘 네. 도지영 캔들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항공우주가 방위산업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네. 오늘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볼지 혹은 길게 볼지, 그거에 다르죠.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5만 천 원 부근에 항상 좀 저항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근에서 좀 오늘도 올랐다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산주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 9월 초 때쯤에 4만 9천 원 부근에서 5만 1천 원까지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단기적으로는 4만 9천 원 부근에서 5만 1천 원 부근은 좀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좀 흐름을 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길게 본다면 월봉상에는 흐름이 좀 끊기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길게 볼지 짧게 볼지가 중요한데 길게 보시면 홀딩 의견을 드리고 짧게 보시면 5만 1천 원에서 일부 좀 수익 실현을 매도를 했다가 차라리 평단을 더 낮게 4만 9천 원 정도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좀 선택하신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이 종목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81만 원, 비중은 한 5% 정도예요 라고 하셨는데 워낙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폭이 있는 종목. 그러나 비중이 좀 작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그래도 크진 않을까라는 약간의 안도감. 뭔가 이 평단가와 비중에서도 느껴지는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0만 원 붕괴됐고 2차 전지주 약세에 코스닥도 좀 우르르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장중에 77만 8천 원까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에코프로 이때 이 상황을 오히려 잘 됐다. 신규 적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지 지금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볼지 길게 필요하죠. 볼지 그게 좀 중요한데 일단 정고점 부근이 좀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과거의 정고점 부근이 76만 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지지 구간은 매수 81만 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76만 원을 이탈하는지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76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혹은 짧게 보실 분들은 보다 안전하게 일단 비중 좀 덜어냈다가 밀리는지 혹은 관망했다가 그다음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도 뭐 지속적으로 우향하는 그런 흐름이죠. 저점을 낮추면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 부분 76만 원의 추가 매수를 지지하는지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 단기적 역시나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막 현금화 전략, 좀 빠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원하시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시나리오 단기적인 걸로 보시고 좀 길은 호흡으로 가져가서 좀 멀리 보겠습니다 하신다면 중기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힙합맨 제이지님의 DR텍 볼까요? 6,300원 30% 비중 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DR텍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DR텍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뭐 지속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DR텍 같은 경우는 천 원 정도 했던 종목이 7,500원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거의 한 뭐 7배 정도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오른 만큼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일단 주봉상 보면요. 항상 20주봉 부근에서 좀 반등이 과거에도 좀 눌렸다가 20주봉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 뒤에도 좀 눌렸다가 급등했다가 20주봉 부근에서 급등이 다시 한번 좀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요 부근인데 밀린다면은 5천 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요. 20주봉 부근인 4,400원 부근, 4,300원 부근까지도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300원이면은 비중도 30%면 좀 들어가셨던 부분이네요. 6,300원이면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4,400원 부근까지 밀리면은 비중을 확 담아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좀 비중을 좀 덜어내서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좀 보고 나서 담는 전략, 그걸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1,813원 비중은 한 10% 정도예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비중은 10%니까 무리관에서는 아니고 1,810원 정도니까 지금 살짝쿵 손실폭이긴 한데 사실 오늘 뭐 긴 윗꼬리를 다는 양봉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차트적인 부분들이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좀 시그널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뭔가 그냥 반등의 부분인 건가,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팜스토리랑 이제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네. 오늘 곡물주라든지 사료주가 좀 급등세를 그쵸. 보였죠. 이 또한 네.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은 아무래도 곡물이나 사료나 뭐 비료라든지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팜스토리를 들고 있다면은 미래생명 자원을 같이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이제 하마스 전쟁이 좀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국제효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주는 원래 푸종목이죠.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많이 급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항상 지난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12일 날 CPI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CPI를 앞두고 나서 항상 곡물주나 사료주나 이런 쪽이 항상 급등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좀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CPI가 좀 둔화되게 나올 것이라고 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둔화가 된다면은 다시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팜스토리 아무래도 또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엮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굿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아 들고 계시고요. 116,500원, 지금 3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종목을 계속해서 지금 매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두 달 사이에도 계속 이걸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저가 매수에 대한 찬스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대웅제약은 지금 9만 7천 원 부근에서 네. 지금 11만 원 부근으로 좀 박스권을 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타점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과거에도 항상 10만 원 부근에서 11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좀 급등세가 나온 적이 있고, 이 부분만 되면 좀 반등세를 좀 그리고 있는, 올라가면 한 18만 원 부근까지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 이력이 두 차례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은 대웅제약 역시 길게 보시면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짧게 보면은 11만 6천 원, 8천 원 부근을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 우리 군님 타점 잘 잡고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네모된 QR코드 스캔 0769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분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잡채님이라는 필명이 참 많네요. 빅텍입니다. 5,500원의 비중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워낙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테마, 뭐 종목들 다 요즘엔 또 여기로 몰리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빅텍 역시 방산주의 대표적이죠. 그쵸.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단기 트레이딩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니까 좀 수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5,500원에 매수가를 형성해 주셨네요. 자, 빅텍 같은 경우도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오르나 싶어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은 빅텍이 계속 우하향하지 않았을까 싶고, 빠지면서 좀 반등, 좀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그리면서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지면서도 다시 한번 좀 데드캣 바운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8,000원 부근까지 좀 횡보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횡보하다가 8,000원에서 7,200원 그리고 6,500원, 지금은 5,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나 이제 하마스 사태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과거 이력을 보면 30일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지만은 과거 매물 때도 한 5,500원, 600원 부근에서 항상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갭상으로 내일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떠서 시작하면은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워낙 또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은 다음날 좀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좀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신청해 주셨습니다. 9만 원에 30% 비중. 매수가 올까요? 이분이 아마 7월 달쯤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이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700원이 오늘 종가거든요. 꽤 손실폭은 큰데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월은 제약바이오의 날이다. 아시죠? 예. 아, 그럼 좀 여기 희망을 저희가 뭐 실어봐도 괜찮은 겁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좀 많이 무겁죠. 예, 많이 무겁고 그리고 과거에 합병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세를 좀 보인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아마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나서 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는지 단기적으로 보는지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힘들게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2018년도 1월 달만 해도 급등세 보였다가 쭉 다시 밀리죠. 밀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인 26,000원까지 다 토해냅니다.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힘들게 하는 구간을 주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4만원까지 간 이력이 있죠.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쭉 긴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한 6만원 부근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들고 가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내보겠다 싶으시면은 6만 원 부근에서 차라리 좀 비중을 좀 담아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갖던지 혹은 좀 비중을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기회 비용을 살릴 건지 그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선택하는 건 또 투자자분의 몫이기 때문에요. 시청자분이 좀 현명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전문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의 수익률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대원 대표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난주에 얘기해 주시자마자 지금 수익률 소폭 나 있고요. 같은 날입니다.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던 공략주가 두산 로보틱스였는데 이 종목이 상장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 보시죠. 14.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 종목 모두 다 이렇게 잘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두 종목 모두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를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느끼시죠? 시장이 명절 이후에도 주르륵 밀렸고 어제 쉬고 났더니 오늘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밀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종목 모두 다 수익을 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진짜 네. 단기간에 그 얘기했던 두 종목 모두가 다 올랐습니다. 예상을 네. 좀 하셨습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SPG는? SPG는 좀 상장하면서 재료 소멸로 좀 로봇주가 뒤이어서 좀 줄줄이 흐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당하게 또 얘기해 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0월 5일 날 얘기해 주시고 14.38%의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워낙 또 로봇 관련한 그 기사도 봤지만 뭐 그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 내일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네네.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제가 로봇주를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것도 로봇주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기술적으로 본다면 4만 6천 원 부근을 현재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4만 6천 원 부근을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주가 나스닥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지 혹은 오늘 저녁에 연준은 어떤 브리핑을 하는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뭐 기존에는 한 차례 두 차례 더 올린다고 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었죠. 이번에도 브리핑을 발언을 어떻게 할지 한 차례 두 차례를 언급을 할지 전일은 이제 댈러스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주가 지수가 좀 반등한 계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좀 보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도 보고 이슈도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SPG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했던 종목이 가면 더 기분이 좋기 마련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종목. 자, SPG 오늘 31,700원 종가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 두 가지 방향성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SPG 역시 중장기로 보면은 네.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황 봐가면서 기술적 흐름 보면서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 대응과 대처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 대응과 대처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노랑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홀딩이라는 의견을 왜 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네, 월봉상 지속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고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SPG 차트 보면은 굉장히 예쁘죠. 급등했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 역시 중장기로 보면은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과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일단 쭉 SPG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KCS 살펴볼게요. 뭐 양자과학, 산업 육성 근거 마련 뭐 이런 키워드로서도 KCS가 좀 부각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입꼬리 좀 길게 달린 은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과도 네. 그 전에 있던 캔들의 이런 비교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KCS는 딱 지금 박스권 좀 뛰고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S 양자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을 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늘릴 때마다 항상 받쳐주는 물량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봉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 6,300원 부근 6,300원 부근만 딛으면은 항상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과거 이력들 보면요. 이게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반복하고 있어요. 7월 달부터 6,300원 부근만 오면은 항상 이렇게 20%든 뭐 70%든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다시 쭉 눌렸다가 9월 달에 다시 6,300원 오면은 이렇게 25% 정도 급등세를 다시 한번 좀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돈을 벌려면은 6,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KCS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2구 산업 종목입니다. 2구 산업에 대해서 보신다면 뭐 일단 우하향 곡선 쭉쭉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지금 좀 이렇게 돌아오려면 아무래도 정배열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관망한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관망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로서 네.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오르면은 양자모라든지 핵 융합 관련주라든지 구리 관련주라든지 그래핀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10월 달에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LK-99가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상황 봐가면서 수급은 들어오는지 그리고 체결 강도는 어떻고 매물대는 어디에 형성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구 선업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종목 궁금증도 많으시고 아 나도 좀 종목 상담 받아볼 걸 신청할 걸 너무 늦었나요? 하시는 분들 핸드폰 지금 들고 계시죠? 카메라 눌러주시고요. 카메라에 있는 렌즈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지금 QR코드 링크 나올 겁니다. 주소. 거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는 0769를 꼭 누르고 오셔야 돼요. 비밀번호 걸려있기 때문에 참여 코드 번호 076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시장 궁금증들, 뭐 정보들, 자료, 기사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또 전문가님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얘기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아까 좀 못다한 이야기 있다면 좀 풀어주세요. 아까 제가 박스권 매매 이런 어려운 시장일 때 박스권 구간을 잘 노려서 수익 창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KCS도 제가 6,300원만 되면은 항상 반등을 좀 보인다고 했듯이 이 종목 역시 반복적으로 지금 딱 그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박스권으로 좀 대응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뭐 14%의 수익률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데 과연 제2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히든 공략주 힌트를 좀 주셨어요. 첫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로봇주 중심이 될 그룹이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두 번째 힌트도 더 들어볼게요. 어떤 힌트를 좀 더 가져오셨을지 기대되네요. 아, 예. 두 번째 힌트는요. 잘 키운 자회사 열 하나 안 부럽다. 열 기업 안 부럽다라고 들고 와 봤고요. 이 종목 자회사가 K퓨처테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KT랑 인공지능 실내 이제 로봇에 대해서 배송 로봇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일전에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 급등하고 나서 좀 박스권을 뛰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횡보 구간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잘 키운 자회사나 열 로봇 기업 안 부럽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나 이 종목 알아요 하신다면 뭐 재미있게 센스 있게 혹은 정답을 올려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지금 여기다 갖다 대주시고 링크 클릭 그리고 076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히든 공략주입니다. 그 첫 번째는 로봇 섹터다라는 게 큰 틀의 힌트라면 로봇주 중심이 될 그룹, 과연 이 종목의 힌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 저희가 또 드렸어요. 이어서 로봇 기업이 안 부럽다. 왜냐하면 자회사 하나를 너무 잘 키웠기 때문이다. 좀 힌트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또 주신다면 네.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내일 로보월드가 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쵸, 엄청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차후에 뭐 호텔이라든지 병원 혹은 이제 숙박시설 그런 시설들한테 실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들,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로봇들, 그런 거를 다 공급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로보월드 개최에 따른 시장에 부각될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재미있게, 센스있게 혹은 정답을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노란 톡방에는 잡채님이 가온 그룹이요 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마음님께서는 가온 칩스요. 그리고 잡채님 가온이요? 가온 그룹이죠. 다 가온 그룹 얘기했고요. 가온 칩스도 있습니다. 자, 가온 그룹일지 가온 칩스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뭔가요? 정답이 있네요. 네. 어떤 거죠? 가온 그룹입니다. 가온 그룹.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칩스라고 얘기해 주신 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차이로. 온라인 네. 무료방송 꼭 들어야겠죠? 아, 네, 네 그럼요. 꼭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가온 그룹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가온 그룹 기술적 분석으로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온 그룹은 아까 제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7,200원 부근에서 7,700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7,2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가가 왔죠. 네, 7,2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7,000 목표가를 7,700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하셔서 짧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7,700원이라고 해도 아마 한 5%에서 한 7%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장에서 5% 7%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 7% 정도만 좀 챙겨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고요. 가온 그룹이 정답이었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기분 좋게 선물 받으셔서 또 열심히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뭔가 구내용 전문가님을 못 봐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0분 뒤에 시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 박스권 매매 전략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종목 하나 더 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아, 네.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 종목 하나, 기존에도 제가 지난 무방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브리핑을 드렸듯이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온 그룹에 대해서 이 박스권 매매 말고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더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 종목을 꼭 왜 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의 라인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내일은 그래도 오늘 가진 전략을 통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